부정영장을 찾고 무슨 이유에서 네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이유를 찾았을 때는 첫 번째로는 네가 많이 게으르다. 조상타 씨가 이게? 어? 그래서 여기까지 구경하러 왔어? 심해서 들어서니 화가 난다. 너를 두고 화가 난다고. 네가 무슨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사는 형태를 보니 아무리 호랑이로 태어나면 뭐하냐? 어? 네가 개새끼인지 쥐새끼인지도 모르는데 너 굳했지? 굳하면서 이 고모자 못 잡았어? 큰아버지자 못 잡았어? 네 입으로 시어머니 시어머니 다 돌아가신 거 얘기했고 친정엄마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거 얘기 다 했고 죽은 동생 얘기 다 했고 여기까지는 다 풀었다 그래. 그 나머지는? 그럼 그 사람들이 당신 뭐야? 네가 얘기한 대로 조상 싫어서 얘기하는 게 굿이냐고. 너한테 예감 주던 신, 육감 주던 신, 꿈에 선봉 놓던 신. 네 예감이 얼마나 빠르고 네 직감이 얼마나 빠른데 공주야. 다현아, 어? 네 직감의 꿈이 얼마나 센데 알아보라니까. 이렇게 불법지기에, 어? 이 집에 할아버지 자 스님인지 중인지 거기에 기일을 해서 처사인지 스님도 아닌 것이 처사도 아닌 것이 법사도 아닌 것이 거기 기일을 해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맨날 목탁 소리에 천수경 소리에 이 집에 할아버지 자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뱉어내. 이렇게 불꽃줄에 매여서 이때부터 이 줄이 다 묶였다. 어? 주세요. 어. 할아버지 형제 자 두 분 세 분 내려오면서 한 분은 다살같이 들어라. 어. 그러면 계속 뱉어져 나올 거다. 네 몸에 제일 많이 왔던 조상을 지금 뽑는 거야. 가자! 오늘날에 고시 가자. 할아버지 자. 그래, 한 분은 절에 가서 기일을 하고, 한 분은 청춘에 약사고원에 걸려가지고, 노중에 객사고원에 걸려가지고 죽었대도 과언은 아니다. 어? 이 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묶어놓고 죽어볼까, 살아볼까? 그러니 오늘 날이 들어설 때, 이 두 분, 세 분 들어오면서, 이 할아버지들이 저 이렇게 전부 다 객사고원에, 다살에, 목을 메고 약사고원에 돌아가셨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가정 안에는 선산, 선산을 팔면서 선산을 팔아서 문서문과 계약서 이런 걸로 동티가 나고 동법이 나고 구설 돈 때문에 이 고모자가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 응? 딱 이래 목을 메고 자살을 해서 고시가정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 니도 너희신한테 지금 딱 두고 보자 아이가. 오늘날의 고시 과정에 할아버지 자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이 고모 자가 목을 메고 나무에 선왕에 자살 고운 내가 되고 약사 고운 내가 되고 약을 먹고 약 먹었어 안 먹었어 고모? 우울증약 먹었다고. 그래 약을 먹고 목을 맸다고. 그래서 선왕각시 내가 되고 원한조상 내가 되고 고시가정 선산을 팔면서 돈으로 싸웠든 문서로 싸웠든 너가 시아버지하고 그러니 네가 신랑하고 돈하고 싸운다고. 돈으로 안 싸워? 그래 상황을 생각해가 연결을 해라. 그래서 너가 신랑이 니한테 돈 때문에 시끄럽게 하고 지금 돈 때문에 네 거다 내 거다 내놔라 못 내놓는다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네가 곧이 너 신랑을 보면 화가 난다고. 네. 이 고모자 네. 형제간에 돈도 있지만 마을에서도 그렇고 신랑 각시간에서도
돈 때문에 이렇게 싸워서 목을 딱 메고 죽었다. 이 원한이 상사가 되고 너한테 따라다니면서 눈물 바람에 청춘 바람에 서글프다. 사랑에도 꽃피고 돈에도 꽃피고 내가 이렇게 죽고 보니 자식에도 꽃피고 어? 그리고 내가 사랑고에 묶여져 있으니 쉽게 말하면 사랑 알지? 사랑고에 오색 나달이 묶여 있으니 무당집에 가봐야 될 것 같고 네가 뭔가 내 팔자를 고쳐보고 싶고 너를 통해서 이 고모가 다시 살아나고 싶고 이 고모 영가가 너를 무당을 만들어서 너의 몸에 기탁을 해서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무당도 곁들어 보고 저 무당은 저래 하나? 이 무당은 이래 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너를 끌고 다니면서 신랑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되면서 네가 이 고모자가 너한테 와서 기탁을 하니까 붙으니까 타고 들어갔으니까 뻗쳤으니까 네 마음에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한번 알아보러 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풀어주고 싶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고 근데 속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에도 이 집은 아닌 것 같다 저 집 가보자 저 집은 아닌 것 같다 이 집 가보자 이 선생은 잘하는가 저 선생은 잘하는가 기웃거리게 됐다고. 그래, 이 고모는 신받아서 건립에 앉고 싶고 선왕이 앉고 싶어서 니를 끌고 다녔는데 동상이몽이었다고. 어? 그래서 이 고모자는 약사고 온 내가 되고 목을 맸으니까 동법지기 상문지기 그때부터 상문의 지게가 뻗쳤다고 너희 집에. 그래서 이 고가 안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고시가장 아버지를 풀어준 어머니를 풀어주든 안 풀린다 이 말이다. 자살고는 승천도 못하는데다 자식 앞에 부모가 그 짓을 했으니 이게 풀릴 리가 있나? 벌이라면 그 벌 중에 살인하는 죄 다음으로 자살하는 죄인데 대략 이게 풀리겠나? 그 사람 마음이 오늘날에 들었으니 어찌 너를 보면 불쌍하단다. 나와 같이 사는 것 같고 신랑한테도 대답 못 받고 자식한테도 대답 못 받고 응? 돈 때문에 살아봐도 소용없고 그래서 너무 원한이 져서 이대로 끝내볼까 이 억울함이 안 풀린다. 이 억울함이 안 풀린다고. 같이 가자. 안 돼요. 그만 제발요. 같이 가자. 안 돼요. 나도 아차 아니 쓰러지고. 안 돼요.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가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죽어지니 않아. 내가 사라지니 않아. 그리고 해봐도 소용없다 생각이 들고 억울한 마음을 계속 줬었다고. 이 상문이 여기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뽑으러 갈 테니까 계속 나오면 뱉어. 안 그러면 힘들게 퇴마를 해야 되니까. 가자.